박장대소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유효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멤버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동동동 찍찍찍 다니고 있는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목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말을 잘 못하는 막말토끼입니다. 바꿔. 막말도 아니야, 이거. 막말 공공과 착한 토끼로 이름을 바꿀 그 위기에 처한. 네. 그런 거야? 네. 자,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작수사의 애청자. 우리가 가끔 그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외치던 사이다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이다 작가님, 팟캐스트가 두 번째인가요? 네, 그림책 땄다. 여기, 네. 그분들도 아마 이거 듣고 계시겠죠? 그림책 관련된. 아,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도 경쟁 팟캐스트. 아, 왜요? 전 잘 안 들어가지고. 남의 건 안 들어. 아니요, 가끔 들어요. 근데 이게 그분들은 굉장히 올라오는 횟수가 네. 많으셔가지고 가끔 이슈에 따라서 좀 듣는 편이에요. 근데 자주 들을 수가 없어서 저는 주로 사실 작수사건만 많이 듣는. 자, 그러면 우리 반가운 손님 사이다님에 대한 소개를, 면전 소개죠. 오늘은 특별히 스문곰이 준비했습니다. 와. 아니, 제가 원래 늘 멘붕만 와가지고 입만 털고 가는 거, 아니, 입도 잘 안 톱니다. 그냥 웃다가만 가는데 오늘 면전 소개를 해야 돼서 써왔습니다. 와! 야, 작수사 최초야. 스문곰이 노트를 해오다. 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음악이 흘러야 되는데. 내가 깔아줄게. 우리 사이다는요. 카페인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서 막 나와야 되는데. 알았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작가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불러가면서. 네, 사이다는 작가명이에요. 공동 육아 때부터 써오던 별명을 작가명으로 가져온 건데 답답할 때 뻥 뚫어주는 아주 청량한 음료 사이다를 뜻하면서 동시에 다른 뜻도 있다고 합니다. 예술가의 사명은 사이에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술과 현실 사이, 그 사이다라고 해서 사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다는 예고를 나와서 대학에서 조각을 공부하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진로를 다시 이제 생각해보던 중에 애들한테 책을 읽어주다가 다시마 세이조의 뛰어라 메뚜기 이 책을 만나면서 그림책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림책 학교하고 워크숍을 막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그 결과 첫 책 가래떡을 반달해서 2016년 9월 10일에 냈습니다. 두 번째 책 고구마구마도 같은 곳에서 2017년 2월 17일에 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더미는 고구마구마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창작 활동이 가래떡처럼 쭉쭉 나오라고 가래떡을 첫 책으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고구마는 아니고요. 다른 더미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제가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가래떡은 내용도 없었는데 제목만으로.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2018년 웅진 그림책 공모전에서 풀친구로 대상을 받게 됩니다. 와! 그 책을 읽고 점점 이제 깊어지는 사이다의 세계에 아주 풍덩 더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작가 소개였어요. 오! 아. 뭔가 이제 고치고 싶거나 더 보탤 뭔가가 있나요? 네, 너무 그래도 참 자세히 알고 계시고 제가 보통 예고 나오고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아 진짜? 나 들었는데? 제가 아마 얘기했겠죠. 아 네. 같이 만났으니까 네, 뭔가 공부란 얘기는 안 하고 그림책 얘기만 딱 하는데 그걸 알고 계셨다는 것에 혼자 뜨끔. 기억력이 좋아요. 원래 안 해본 사람이 남이 이걸 했다 그러면 기억이 딱 남아.
자, 다음은 책 소개를 하겠는데요. 우리 사이다 작가님이 글그림을 다신 가래떡, 고구마구마, 풀친구 이렇게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이다 작가의 가래떡을 소개할 다람쥐입니다. 이 책은 2016년 반달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책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가래떡이 요정들인가요? 가래떡이 정령들인가요? 이 아이들이 쌀을 빻는 것으로 그림책은 시작됩니다. 곱게 빻은 쌀가루를 시루에 넣고 푹푹 찌면 커다란 떡이 됩니다. 커다랗게 쪄진 떡은 가래떡 기계 안에 넣으면 희고 기다란 가래떡이 줄줄줄 나옵니다. 길쭉길쭉 따끈따끈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가래떡은 이제 가래떡 요정들의 놀이가 됩니다. 미끄덩한 가래떡을 타기도 하고 스프링처럼 베베 꼬기도 합니다. 뜨끈뜨끈 가래떡은 찬물에 풍덩 들어가서 쫄깃쫄깃해집니다. 따끈할 때의 가래떡은 요정들이 구부리고 퉁퉁퉁해서 놀지만 꾸덕해진 가래떡은 요정들이 칼을 갖고 툭툭 썰어서 재밌게 놉니다. 가래떡 요정들이 썬 가래떡이 바다처럼 가득 차면 요정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장난을 치며 놉니다. 실컷 놀고 난 가래떡 요정들은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집니다. 배가 고파진 가래떡 요정들은 이제 이 가래떡으로 무엇을 만들어 먹을까요? 몇 가지만 해먹을 수 있을까요? 만으로도 군침이 돌게 만드는 사이다 작가의 가래떡이었습니다. 너무 잘 있죠? 아,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짧았네요. 그 책이 그렇게 또 길지도 않아. 쭉쭉 늘어야지 쭉쭉 가래떡처럼. 길은 것 같은데요. 아, 더 쭉쭉 늘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고구마 구마를 막말토끼가 소개하겠습니다. 고구마 구마 여러분이 가장 사이다 작가를 처음 알게 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고구마는 둥글구마, 고구마는 길쭉하구마. 아 이게 아닌데? 크구마, 작구마, 구벅구마, 배불룩하구마. 아시죠? 다 이렇게 계속 다양한 고구마들이 나와서 그리고 고구마들이 고구마를 요리를 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고구마들이 고구마 솥에 앉아서 고구마는 친구 고구마가 맛있구만. 이러면서. 오, 네. 잘 웃은 거야. 고구마들이 부리에 앉아서 고구마는 군고구마가 맛있구만.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이 막 먹음직스러운 이 노란 빛깔. 아, 속이 빛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잔치가 열렸구만.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불러서 고구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방귀죠. 고구마들이 고구마를 먹고 고구마 방귀를 끼어요. 그런 다음에 독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도 편안하게 고구마를 먹어서 방귀를 끼고 나서 속은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차분히 마무리를 하는 그런 구마 이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정말 어떻게 이런 책을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된 멋진 그림책 고구마 구마였습니다. 근데 이상한데 이 책 그 고구마 구마는 네. 내가 여러 사람이 읽는 거를 들어봤었거든. 근데 그림책협회에서 김세진 작가님이 이 책을 읽어준 적이 있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진짜 진짜 잘 생긴. 우와 나는 나 깜짝 놀랐잖아. 고구마가 먹고 싶어지더라니까. 그때 빵빵 터졌었어요. 그 영상도 찾아보면 있을걸요. 찾아봐야겠다. 너무 잘 읽어주시는 거야. 그렇구만 이러면서 자꾸만 홍상구구만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잘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책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말놀이에 대해서 연상이 잘 안 되시는 독자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영상을 보나 김세진 선생님 그 낭독을 만약에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진짜 아 그림책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았을까 싶어. 알고는 있었는데 그 낭독을 보고 더 더 감화가 되는 그 느낌이 되게 강했었어. 최근에 나온 풀친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잔디의 이야기예요. 그냥 들판에 있는 잔디 같은 느낌이에요. 봄이 오면서 파릇파릇해지고 막 동물들이 오고 가면서 사랑도 속삭이고 우정도 나누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하면서 공기 중에 막 나풀거리는 풀들과 그 씨앗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대의 생태계를 이루는 것 같은 굉장히 즐거운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막 흥겹게 나다가 갑자기 분홍색 무슨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얘네들을 이발을 해요. 덥수룩해지고 무성해졌으니 마치 피를 뽑듯이
혹은 뭐 피를 뽑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세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쫙 밀거든요. 벼를 무슨 베듯이 쫙쫙 밀고 나서 뭔가 물을 뿌려요. 쫙. 그러고선 조용히 모든 게 잠이 드는. 그러고선 깨어났더니 친구들이 다 사라져 있어. 풀들의 친구들이 풀이고 그 풀에요 그 풀인데 어떤 풀은 살아남아 있고 어떤 풀들은 사라졌어. 그러고선 또다시 깨끗해진 그 상태에서 생명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심사를 했던 심사위원. 그래서 사이다 작가를 초대한 건 아니고요.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였잖아요. 이 신인인데 진짜 잘한다. 와, 장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심사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딱 가니까 사이다 작가였던 거지. 1등을 뽑고 나니까. 그래서 깜짝 놀랬던 작업이었어요. 저는 그때 웅진이 거의 처음으로 공모전 그 해에 하고 그 뒤로 막 이상하게 공모전이 많았죠. 그렇죠. 비룡소 무슨 미래엔 이러면서 공모전이 이렇게 되게 많았을 때 웅진 거가 제일 약간 좀 불친절한 처음 내니까 그 뒤로 계속 이제 조금 수정을 거쳐서 그래서 아 웅진은 조금 안 되겠고 뒤로 이제 비룡소가 좀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좀 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불친절한 글들을 되게 찰떡같이 읽으시고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닌데.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불친절하다라고 생각을 안 했고 오히려 덤이 제출했을 때에는 골프장이라던가 네. 어떤 장소에 대한 네. 명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고수부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냥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약을 치고 뭐 획일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 획일화되는 쪽에 대입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뭐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책이 나왔는데 네. 장소가 명명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골프장이 되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그 부분이 살짝 아 명명하지 마시지라는 명명은 이름은 안 했어요. 그랬나? 네, 그 골프장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깃발만 꽂혔어요. 아 맞다 맞다. 공하고 네. 깃발만 이렇게 그 공을 더 크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공이 아예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크게 하라고. 막 그러긴 했었죠. 안 하시길 잘하셨어요. 네. 네, 안 하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들판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글의 부분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끔 정리하셨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약 치는 장면 있잖아요. 시원한 주스 주네 라고 하면서 여기라고 하니까 우리 맨날 팟캐스트에 여기 모르시잖아요. 기초제를 뿌리는 장면. 네. 풀친구에서 분홍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약을 치는, 약을 막 뿌리는 제초제죠, 이게. 장면에서 뒤에 갔을 때 원래 그림은 검은색 라인으로 찍찍찍찍 점선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같은 별색 쓴 것 같아요. 별색으로 이렇게 인간의 부분과 자연의 부분을 좀 나눠서 보여준 의도는 더미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심사하면서 되게 유쾌하게 봤던 책이고 날카로운 면도 있으면서 의미가 많이 담겨 있고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심사를 보시는 심사위원들도 좀 비슷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가 돼가지고 네, 되게 좋았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박빙으로 막 그런 줄 알았더니 감사합니다. 박빙은 근데 재미있게 봐서 저도 사실은 우리 그림책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그림책을 이렇게 좋다 안 좋다 1등이다 2등이다 뭐 이렇게 꼽기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좀 안타까운 면도 없잖아 있고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창작 작품이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전 심사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기쁜 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마무리 단계까지 끌고 왔을까 그 창작의 작품을 그 단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응모하신 분들은 심장이 떨리시겠지만 어쨌든 많이 응모를 그림책 공모전들 화이팅! 이렇게 지금 세 권이 여태까지 나온 창작 작품이죠. 네. 애기 키우다가 네. 그림책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애기들 읽어주다가 이거 나도 그릴 것 같아 막 이러면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뭐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죠. 약간 네. 뛰어난 메뚜기 소개하실 때 얘기하니까 아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하겠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네. 책인데 뛰어난 메뚜기 보고 그런... 그냥 깜짝 놀랐죠. 그때는 그림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지향을 갖고 계신 지금요? 네. 거의 그런 편이죠. 예. 그게 몇 년 전쯤이었어요? 그렇게 뭔가 그건 애들 이제 뭐 2005년 뭐 요럴 때 그때 우리 그림책 시장이 좀 핫했을 때다. 그지? 네, 막 무슨 시공준이어나 무슨 그 전집 그 걸작선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많이 봤죠. 단행본으로는 못 보고 네버랜드 걸작선 이런 거. 아무래도 사이다 작가님이 미술 전공을 하셨어가지고 네. 그림을 좀 유심히 보게 되고 뭐 이야기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흥미를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모든 엄마들이 네.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저 그냥 독자로서 즐기지.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애들 창작을 하겠다는 사람 소수죠. 네. 그렇죠. 애들한테 보여주고 애들에게 쓸모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정도까지만 다가가는 독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여기에서 그림책 세계로 좀 들어오시는 더 깊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그랬을 때 이제 전시회 같은 거를 막 생각을 하죠. 내가 뭐 했던 것들을 통해서 전시를 할까 뭐 하더라도 그것은 약간 다시 옛날 교수님도 찾아가야 되고 다시 어떤 평론가들도 만나야 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또 모든 사람들이 전시를 보는 것은 조금 약간은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고 근데 저는 이게 그림책이 약간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너무 쉽다. 접근하기 쉬운 예술이다. 그래서 그냥 손가락이면 접근할 수 있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매력적인 어떤 예술의 한 장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더 완전히 전위적인 더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궁금하다. 그래서 약간 뭐 제가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그림책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제가 그것으로 약간 변장을 하는 거예요. 조사학과 출신이라 그래. 그래서 막 그런 거 사진 찍으러 동네 아줌마 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다 약간 어설프고 핀트가 약간 다 틀어지게 한 걸 제가 집에서 막 포샵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졸업하자마자 작품 네. 활동도 안 하고 전혀 그 육아에 매진. 네, 육아에 그렇죠. 매진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온갖 그런 규방공예? 규방공예? 바느질, 필요한. 예, 뭐 무슨 가구, 뭐 무슨 도예 이런 걸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진짜 너무 즐거웠죠 하면서 그래도 손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지금 막 꽃을 피워서 그러게요. 막 폭발하고 계시네. 그러면 시작 단계에서 가래떡을 첫 작업이죠? 네. 내기까지 일러스트레이션은 따로 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따로 어디에서 뭐 기관단체에 다니시면서 배우신 것도? 배웠죠. 네. 어디서 배우셨어요? 일단 저는 조소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치. 사실은 색감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색 뭐 하면 조금 약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네. 그래도 그림은 잘 그리시잖아요. 그림이요? 데센 같은 걸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하는 거는 하겠죠. 그렇죠? 그거랑 그리는 걸 또 약간 무시도 했어 사실은요. 2D 3D 해야지 약간 이런 거. 그런 게 가능해. 네. 약간 그래요. 주소가들은 몰랐던 미래의 진실. 사이즈도 작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막 조금 이것을 약간 2D를 항상 무시를 하다가 어느 날 살짝 그 그릇에다가 그림 그리는데 이만한 꽃 하나 그리는데 집중을 폭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왜 재밌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 네. 그래가지고 그림 제대로 이제 뭐 아크릴, 유화, 뭐 무슨 오일 파스텔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원, 일러스트 학원들 있잖아요. 그 꼭두. 꼭두 일러스트 학원 다녔어요. 네. 아, 진짜요? 네. 1년을 다니셨어요? 2년 정도 다녔어요. 연구반까지? 연구반까지. 제가 졸업할 때 연구반 이제 그만둘 때쯤 김공공님이 거기에 오신다는 소문이 2년이만큼은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담담 에디션에서 뭔가 이렇게 작가들을 모집할 때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지원도 했었어요. 어떻게 역시 외나무 달에서 만나는구만. 여기구만. 여기 세구나. 여기구만. 그랬더니 이게 붙은 사람들 제 친구 중에 있었거든요. 보니까 그림이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이야.
누굴까? 그래서 말해도 되나? 초성인데 만약 뭐 편하게 말해도 되는데 조금 네. 걸리면 저는 컷하니까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얘기하세요. 네. 네. 어쨌든 또 말하려니까 네, 조수진 작가라고. 아, 네. 아, 조수진 작가랑 친하시구나. 걔랑 동창이니까요. 아 맞아요. 그 친구 동양학과고. 네, 저는 조속한테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녔고. 그리고 엄마들은 사실 우리 둘이 친한 것보다 더 친해요. 그래서 맨날 딸이 정말 제가 애기 막 키우고 있을 때 야 수진이는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그림책을 해가지고 말을 그래도 그래 나도 한다 걔 이미 막 뭐가 너무너무 바쁘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애기 기저귀 가야지 막 했었죠. 아, 또 그 또 친구의 자극이 있었구나. 네. 완전히 모르던 세계가 아니네. 그렇죠. 저런 세계에서 누군가는 활동한다. 그건 알고 있었죠. 네. 근데 꼭두에서 나왔던 졸작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되게 실용적이었나 봐요. 아니, 그때도 제가 이름을 사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주 저는 시작부터 사이다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꼭두에서 제가 사이다가 그 사이다인지 아무도 모른가 봐요. 어머, 뭐야? 제 생각에. 존재감이 그렇게 없었어요? 네. 어머, 어떡해. 왜냐면 제가 애기 엄마잖아요, 그때. 우리 애들이 되게 바쁠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막 이럴 때 얼마나 바빠요.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거기 꼭두 우리 집에서 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지. 2시간 걸려서 벽 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집에 와요. 아. 거기 앉아있질 않았어요. 꼭두는 원래 작업실. 그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그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뭘 선생님이 날 몰랐을 거예요. 다 제가 갔을 때는 수업이 오후에 있다고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예. 예. 다들 오전부터 그림 그리다가 오후에 수업 2시부터 수업하고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다녔죠. 벽만 딱 점 찍고 그래도 2년을 다녔다니 대단하다. 네 연구반은 이제 한 달에 아 일주일에 한 번만 가니까 그 정도는 뭐 해보자 이러고 나머지는 이제 딱 선생님이 가리키는 모습만 딱 보고 집으로 왔죠. 아 보고 그 재료를 이렇게 쓰는구나. 아, 이러면서 딱 그러니까 뭐 눈동냥을 했구만. 네, 눈으로만 배우다가 그림도 많이 그리진 못했어요. 그때 졸업 작품은 그럼 출간은 안 돼. 안 됐죠. 네. 뭘 키워볼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뭐 네. 학원에서도 그렇고 본인 마음만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그때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시작하신 그래도 오늘 그래도 많이 키우고. 그때 배웠어요. 나름 꼭두에서 그런 어떤 재료를 쓰는 법을 제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미술을 했다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재료 일러스트에 쓰는 재료들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되게 재밌었고 무슨 재료를 쓰는지 뭐 우리 뭐 아크릴을 한다 그럼 물감을 어디서 무슨 재료 브랜드를 살지 뭐 이런 것조차도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냥 딱 되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1년은 유용하게 하셨구만. 네. 근데 다시 뭐 그림책 향을 찾아갔어요. 네. 그 뒤로 이제 몰려갔어요. 그 꼭두 졸업생들 중에서 그때... 재밌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본 거죠. 네, 그랬더니 그냥 네 재밌었어요. 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약간 다 정리한 느낌인가요? 이 더미들이? 네네 그렇죠. 거기서 시작을 했죠. 가래떡부터 해가지고 풀 친구는 이제 거의 약간 스타일 정도 이렇게 잡다가 이제는 나온 거고. 네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책 나온 것만 아니까 근데 먹는 거 되게 좋아하나 봐. 아 제가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 줄. 그림책을 내고 나니까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살도 찐 것 같아. 근데 이게 표현이 너무 이렇게 찰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래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회적으로 생기신 분일지 몰랐어. 뭔가 몸빼 같은 거 입고 나올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이 가래떡하고 고구마 구마에 좀 있잖아요. 네. 네, 정말 막 농사 지으실 것 같고 막. 제가 도회적인 이미지인가 봐요. 이상하게 나는 뭔가 그런 약간 풍기는 좀 고상함이 있어요. 영광이네. 아니 오히려 사진으로 뵀을 때 아 아줌마 같은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 사진의 느낌이. 네. 근데 훨씬 오늘 실물을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작가적인 느낌이 좀 아티스트의 느낌. 그래서 느낌이 또 나중에 있어. 실물 누가 보시고 어머 아닌데. 아줌마 느낌 딱인데 막 이럴 겁니다. 사실은 아까 그 얘기 했었어요.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예비 작가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와요. 그리고 먹는 순서에 대한 그 느낌 있잖아. 그리고 만드는 그 느낌.
만들어지는 그 느낌에 대해서 더미를 진짜 수도 없이 많이 가져와. 10명이 있으면 2명은 먹는 거 가져와. 그막 뭐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사탕을 먹어요, 뭘 먹어요, 뭐 그 느낌. 근데 그게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고 그, 본능이고 어린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필요 세 번이나 먹죠. 네네. 아동학과 출신의 전문적인 소견인가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세속적으로 먹는 게 들어가야지 팔린다 이런 얘기도 해요. 하긴 의식주만큼 중요한 건 네, 없으니까. 네. 책도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다 먹는 거에 비유예요. 네, 그걸 어떻게 차별화해서 하느냐인데 네. 정말 좀 독보적으로 새로운 뭔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나요. 어쩌다 가래떡부터 얘기해봅시다. 어쩌다가 가래떡 같은 거. 가래떡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중의적인 단어로서 제가 되게 좋았거든요. 어떤 점이 있었냐면 이것을 먹는 날은 한 해의 첫날. 그래서 새해의 첫날 먹는 것이고 그것이 또 의미하는 바가 길게 나오니까 장수. 그 다음에 탁탁탁 썰면 돈 모양 되니까 어떤, 네. 그런 어떤 금은 모아 실제로 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설날 책을 네. 만들었어요. 네, 그,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들이 음식을 허투루 안 먹어요. 그렇죠? 오, 맞다. 예, 저는 그게 참 되게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우리나라가 별로 자랑할 게 없지만 음식은 제대로 먹는다는 거. 왜? BTS 있잖아. 오늘은 안 나오나 했어. 어머나 형이 친할 뻔했어.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책으로서 어떤 부적 같은 역할. 로서는 딱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도 달콤하게 끝나죠. 그래서 저의 그런 어떤 시작을 알리면서 나의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이렇게 가래떡처럼 쭉쭉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네. 작가분 중에 이렇게 똑똑하신 분.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 뭔가 되게 뭐 이렇게 확실하게 비전을 세우면서 시작하는 분들이 잘 그게. 없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시작에 어떤 문을 여는 그런 것처럼. 이 가래떡 표지가 되게 독특한데 이거는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이 반달 출판사는 네. 그 표지는 디자이너의 몫이에요. 아 디자인 잘했네. 푸 친구도 그러긴 했는데 디자이너의 몫이더라고요. 저보고 몇 개 고르라고 했다가 제가 고른 것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저는 근데 표지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막말공고. 나 이거 표지 좀 다시 해주면 안 되나 싶어. 나 표지가 진짜 좀 그래요. 왜요? 왜요? 잘 안 보여요. 제목이. 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그러니까 때. 구수한 이미지를 모던하게 포장했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래픽 책처럼 됐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나는 고구마구마는 좀 왜 네, 같은 분이 재미있게, 하셨는데도. 네. 재미있게 나왔다라고 아내 거랑 같이 어울리게 나왔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가래떡은 디자이너한테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그래요. 제가 표지 디자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건 디자이너의 몫이 아닌가요? 이러면서. 그런데 이거는 가래떡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하고까지 보냈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으나. 그러니까 저도 그 가래떡의 그 하얀 선이 네. 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고개 조금이라도 그게, 예.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네. 저도 그러니까 그냥 선만 약간 이렇게 크게 있게 진짜 아까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안 들으시길 바라면 아니요, 아니 그 좋겠어. 반달의 디자인이 늘 디자인적으로 딱 일관성이 있는 걸 추구하는 건 알겠는데 이 작가의 작품이나 저 작가의 작품이나 다 비슷한 책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늘 아쉬워요. 한 분인 거예요? 그분이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저는 그래도 디자인이 그래도 조금 남다르긴 하셔요. 네, 정말 네, 남다르죠. 그래서 감각이 멀리 네. 10m 밖에서 봐도 아 그분의 그 디자인이구나가 네.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그 작가분만의 여러 색깔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너무 안 드러나서 늘 아쉽긴 해요. 정말 고구마구마는 가장 잘 살리신 네. 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맡기고 싶으면 저는 표지를 그분에게 맡기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가래떡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그동안 나온 반달의 그런 표지들만 봤을 때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 일단 멋있죠. 네, 네. 그러니까 돈을 아낌없이 쓰고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다라는 그 면이 있어요. 저는 그림책은 어쨌든 앞표지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표지서부터 같이 분위기가 이렇게 막 흘러가야 네. 되는데 가끔 너무 여기 앞이 엄청 멋있어. 안에 내용은 좀 다른데 네.
그래서 아, 그 좀 그러니까 이게 가래떡만 해도 작가님도 아쉽다고 하니까 막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미각적인 책인데 그런 미각적인 느낌은 크게 오지 않는 느낌. 그래서 있어요. 저는 정상철 디자이너님께서 팟캐스트에 나오셔서 나 안 나와야지. 다시는 안 봐야지. 아니에요. 근데 훌륭한 디자이너시긴 맞는데 조금 과도할 때가 있어서 아쉽고 아마 우리한테 작업을 되게 많이 노출해 주시는 디자이너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또 이름 걸고 그림책 디자인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 같고 이게 전 사람의 형태가 너무 이제 특이해가지고 이 가래떡에 들어간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아까 정령인지 뭔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고구마를 먼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의 형태인지 아니면 사이다님이 원래 뭔가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면서 그리는 사람들인지. 네. 아니죠. 가래떡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했을 때 나오는 사람이었죠. 다리도 길고 막 다 길고 하얗고. 이거 거의 불가사리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사람으로 알잖아요. 약간 뭔가 생명체로 느끼잖아요. 눈코 입과 사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했을 때 제가 떠올린 이미지죠. 어떤 질감, 뭐 선, 뭐 이런 것들을 가래떡이라면 갖고 있는 질감과 선, 면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제가 조합돼서 나온 되게 논리적인 캐릭터예요. 그래요? 그럼요. 뭔가 나도 그냥 되게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인 거라서 있을 것 같아. 얘네들. 네네. 성격이요. 네. 아 그런 뭐 갓쓴 뭐 이런 애도 있고. 이제 모자는 하나 정도는 써준 거. 그냥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한 거죠.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몇 가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는 약간 이렇게 단발머리 한 자기 닮았어요. 네, 지금 머리 스타일과 눈 가린 남자 있죠. 아, 그러면 정령이 맞네. 정령이라고 생각은 하셨어요? 정령은 어쨌든 뭔가 외국 요정 같은 느낌이고 전 도깨비죠. 이왕이면 우리나라 거에 맞춘다는 그런 개념이죠. 네. 그냥 뭐 가래떡과 사람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되게 토속적이다. 정말 생긴 거 분위기랑 다르게 엄청 인간신앙 있고 토속적인 느낌이 있네. 특이하다. 근데 예고 나와서 조소학과 선택을 할 어떤 감성을 가진 사람이 고구마구마나 가래떡 뭐 이런 내용을 하기까지 변화가 분명히 그냥 단순히 그림책으로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H 조소학과에 대한 약간 그 로망이 있어. 엄청 그림 잘 그리고 되게 센스티브하고 그다음에 모던하면서도 굉장히 컴플리케이션한 그런 아주 굉장히 뭐라 학구적이고 막 아유 그 예술학과가 그렇죠. 보통 조속가는 무식한 거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저분하지만 지구는 그래도 우리가 지킨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단무지과라고 애들이 좀 무식해요. 아니 근데 예고 다닐 때도 조속가를 바라보고 그럼요. 예 네, 예고 다닐 때. 그 전에 이제 예고라는 거, 과정을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네. 아니 근데 네 어쨌든 조소학과를 왜 가고 싶어 했을까? 그 고생스러운. 아니요 아니요. 이게 다 흙을 이렇게 주물렀는데 왜 그거 하나 싶잖아요. 이거 뭐냐 슬라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훅 들어가는 느낌이. 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도 그런 좋은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로댕 무슨 책 읽으니까 그 로댕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는 게 조속가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흙을 만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고 조금 성격이 제가 급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거친. 거친 느낌. 형을 빨리 만들어야 돼. 승질이 좀 급하고 그런 게 있고 동양화 저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수채화는 안 했어요. 그 서양화과도 사실은 저랑 되게 맞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서양화는 안 했던 게 중학교 때 너무 많이 그 입시 수채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겨웠던 거야. 그래서 왜냐면 또 입시 수채화 3년을 하고 내가 대학을 가느니 좀 새로운 거 배우고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동양학과는 조금 새롭죠. 근데 제가 성격이 조심치가 않아가지고 그 동양학과는 국물 한 방울만 먹물 한 방울만 먹물 한 방울만 튀겨도 이게
감점이래요. 동양학과 하셨나요? 그래서 그걸 또 못하겠더라고요. 손 떨려서. 조속하는 끊임없이 깎았다 붙였다면서 수정 가능하잖아요. 물론 조속과도 어려움이 있어요. 무게중심 잘못 맞추면요. 하다가 갑자기 쫙 입이 갈라지면서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기초공사만 그래도 그것만 튼실히 하면은 이제 편했죠. 예. 그 뒤로 막 몸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저에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조속과를 선택을 안 해? 막 이런 식이었어. 왜 조속과를? 조속과를 졸업하면 할 일이 없어요. 뭐가 되나요? 뭐가 되나요?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 궁금해. 네. 소속과는 별로 없는데. 그냥 아 조속과를까 별로 없는데 뭐가 되냐 별로 그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뭔가 입체물을 계속 만들고 그냥 예술가가 하고 근데 조속과가 어떤 거냐면은 요즘 말하는 현대미술은 다 조속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페인팅이 아닌 이상 그 설치 컨셉을 맞아. 가진 아트 있죠. 그런 건 다 조속과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이죠. 계속해서 뭐 건물에다가 막 철근으로 그렇죠. 다 바르고 막 이거 작품이다 막 이렇게 하는 제 그 조속과 친구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깜짝 놀랐네 갑자기. 뭐 해먹고 살아 뭐 해먹고. 진짜 1년 한 번 딱 어디에 기업체 작품이 뭐 예술관이나 뭐 기업체도 될 수 있고 하나 작품 하나 팔잖아요. 몇 년 놀아. 아 진짜요? 네, 몇 년 생활비가 나. 좋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래도 매, 일은 계속하죠.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물론 힘든 사람들은 아직도 막 이렇게 막 방독면 쓰고 아주 어려운 막 삶의 무슨 체험의 현장 약간 그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른 길로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소가 약간 작은 건축 이래 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형에 관해서 어쨌든 공간감을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생활에 대한 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좀 인간의 어떤 생활 공간이라면 건축인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뭔가 우리가 느끼는 미감에 대한 공간감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소와 나는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소학과가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멋있는 거야. 나 가끔 조소학과 애들이 이렇게 내 설계도나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어떤 여러 각도로 그거를 요새는 뭐 3D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케치 업 예. 그런 거 보면 진짜 멋있거든요. 사실 그냥 이렇게 회화과에서 내는 어떤 생각에 대한 그림보다 되게 몰라 내 감성에 맞는지 모르겠어. 논리에서 내가 그래서 로망이 있었어. 약간 조소학과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면서 공간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회화적인 재미는 어떤 거였냐면 처벅 이렇게 바르면서 이 질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또 회화의 맛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진짜 각각의 맛을 지닌 장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토속적인 이미지랑 안 맞는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어렸을 때 김치국만 먹고 자랐나 아 완전 그냥 유럽 가서는 못 살겠네 네, 그러게요 너무 한국적이라 그러니까 뽑아내는 시작부터 그러니까 중간에 이미지 유인은 뭐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상을 생각하는데 그 시작할 때 그런 생생함이나 고구마도 여기 땅에서 딱 올라올 때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생생하게 훅 오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미지 위로 가는 책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친근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반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책 아닌가? 고구마구마? 고구마구마. 이건 어떻게 아이디어를 2018년 6대 아이디어를 어떻게 뽑으셨어요? 고구마구마요? 네. 그거는 이제 고구마를 팔았어요. 애들 이제. 아니 그러니까 고구마. 장사했다대. 네. 아 진짜요? 그러면서 거기에 색깔피 같은 걸 하나씩 끼워주면서 네. 그런데 그 제가 색깔피를 막 그리고 있는데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예쁘구마. 막 무슨 험상궂구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뭐 빛나구마, 반짝하구마 막 이러면서 계속 그 구마를 끝없이 붙여지는 구마 이러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구마. 그러면서 책갈피를 갑자기 제가 다 모아가지고 책이 한 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죠. 예. 아니 근데 고구마는 왜 팔았어요? 장터를 해요. 그 공동유가 이러면서 공동유가 학교였거든요. 그런 대안학교. 네, 대안학교니까. 산울인이 학교? 네. 아시네. 부처. 역시 네, 엄마들. 아니, 옛날에 거기서 자원봉사를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장터를 1년에 한 번씩 꼭 해요. 그때 이제 팔다가 그렇게 됐죠. 좋은 경험들이 작품으로 또 이렇게.
고구마도 실제로 캐보고. 그럼요. 주말 농장 같은 거 하시면서. 요즘 텃밭 같은 거 이렇게 네. 1년 단위로 빌리기가 되게 쉬워요. 한 7만 원? 뭐 이 정도면은 1년을 마음대로 심을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심었죠. 감자나 고구마가 제일 게을른 농부의 작물이에요. 그냥 심어놓으면은 거둘 때 거두면 돼요.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 바람숲 도서관에서 약도 안 치시고 정말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는 동안에 이 밭에 정말 고구마가 존재하나요? 고구마를 캐야 하는 고구마를 캐기 전에 잡초를 먼저 뱄어야 하는 그런 상황. 거기 안에서도 고구마가 달릴 거 다 달린 채로 나오더라니까. 아 진짜요? 그런 차이는 있겠죠. 고구마가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아니 그죠? 꽤 알이 붉은 애들이 있고 난 거기에 정말 애들이 존재하지 못할지도 몰라.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약을 안 치니까 두더지도 살고 있었던 거야. 그 두더지나 그 온갖 그 애벌레들이 다 갉아먹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웬만큼 사람이 먹을만치가 나오더라니까. 와. 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초보 농사꾼들이 믿음이 없어요. 내가 뭐 상추 씨를 뿌려도 이게 자라날 거라는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상추 씨를 많이 뿌려요. 상추들이 그냥 막 오밀조밀 막 속가야 되는 일이 더 많은 그렇게. 근데 정말 이제 믿음이 있는 농사꾼들 오래된 경험인 딱딱 필요한 자리에 딱 몇 개씩만 하죠. 그 농사는 믿음이더라고요. 명언 제조기야. 농사는 믿음이야. 텃밭에 지금 몇 년째 그럼 계속 하고 지금은 계세요? 안 해요. 네, 애들 어릴 때. 아, 역시. 네, 애들 어릴 때 다 털었군요, 오늘. 그럼요. 아니, 하고 나니까. 2년? 2년 연속 하고 나니까, 됐다. 혹시 딸들 중에 그 농부가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시켜본 거지 피아노 시키듯이. 그렇죠.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런저런 욕구가 막 생기긴 하는 것 같아. 네. 저는 게을러서 그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의 힘이 필요하긴 해. 근데 에너지가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사람 성격마다 다르기는 한데 약간 그 미대 출신들이 있잖아. 특히 해학과하고 조소학과 출신들이 좀 쌩이야. 쌩이야. 그러니까 날 것이야. 완전. 아. 되게 생각도 되게 많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이거를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로든지 공간을 3D로든지 내가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구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세상에 이 무형의 것들을 유형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들이 굉장히 날 것들이 많아.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인 어떤 그런 느낌? 막 생생하게서 막 탁탁거리는 생선처럼 말 표현들이 굉장히 그런 뜻이구나. 난 해안가는 조석가이들이 쎄! 이런 줄 알았어. 네. 그게 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생생하고 막 팔딱거리는 그 느낌이 있거든. 얘네들은 왜 이렇게 표현할까? 디자인과 애들은 막 소심하고 막 팩팩 꼬여가지고 이거는 뭐 대체 이거 뭔 말하는 거야? 막 한강을 여러 바퀴를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한강을 여러 바퀴. 근데 회화과나 이 조서학과 애들 순수회화하는 애들은 이게 뭔가 얘들은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셀로판지도 없어 그냥 훅 들어와 그럴 때 아 반지예요. 셀로판지 좀 어디서 구해야 될 텐데 가끔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이렇게 훅 들어오는 느낌. 근데 나는 우리 일러스트판에 워낙 동양학과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면 되게 좋아. 전자공학과 막 이런 데. 동양학과 출신들도 은근히 참 뱃속에 가스를 많이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 그 느낌은 또 무슨 느낌일까? 근데 그래도 그림책이 요즘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요즘은 동양학과 출신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전공 안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졌구나. 응? 잠깐. 무역학과인데 꼭 그분의 책이 나오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역학과를 나오셨어요. 무역학과요? 네. 근데 물론 그걸 졸업하신 다음에 한국종합예술학교로 가셨지만. 네. 네. 누구지? 누구예요? 이우연 작가라고요. 뭐 지금 최근에 신작이 있어요. 강 너머 저 뭐 숲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름이 길어. 그리고 검색 뭐, 검색. 또 뭐더라? 이름이 길어서 제가 주로 이름이 길어요. 뭐
어, 반달에 있는 작가구나. 첫 번째로 반달에서 책을 낸 사람일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내 거 안 찾고 남의 느리게 거. 나오는데 그림책이 그런데 그만큼 내공이 좀 있고. 네. 그림 보면요 깜짝 놀라요. 아, 강남어 숲에서 소리가 울려옵니다. 네. 첫 번째 건 이름이 제목이 뭔지 한번 보세요. 빌린 책을 돌리. 아 맞아요. 이 저 꼭두 출신 아니에요? 맞아요. 아 빌린 같은 책... 기수예요. 네. 네. 저 책 봤었는데. 그래서 이우연 작가님이 뭐 옛날에 꼭두 같이 다녔을 때 그분이 되게 그림을 열심히 그렸거든요. 계속 있더라고요. 그분은 거기 계속 붙박이로 계속 계셨는데 그분이 버린 종이 같은 거. 끄적거리다 버린 제 주웠죠. 소파야 소파 뭐야? 주워서 우리 집에 딱 붙여놓고. 나중에 유명해지시면 팔려고? 어, 아니야 팬이구만. 네. 아 예쁘다 그림. 그림 되게 좋네요. 색감이 그럴 수가 없어. 진짜 그냥 이렇게 봐도 좋네요. 그쵸. 아, 이거보다 좋아. 이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아우 잘 뽑았더라고 이번에 또. 나도 가서 따끈따끈 사야겠네. 신간 강너머 숲에서 소리가 울려옵니다. 이우연 작가의 강너머 숲에서 소리가 울려옵니다. 반달 출판사 9월 출간. 사이다 작가의 완전 강추. 다시 고구마구마로 좀 돌아가면 나는 왜 가래떡은 정령 같은 애를 내주고 고구마는 스스로 요리를 시켰어요? 네. 사람들이 어 너 왜 먹냐 자기를. 어, 그 얘기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지?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이게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을 때 그냥 우리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를 먹으면서 사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순환.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죽어가고 왜? 있다. 스무공 동의를 못하겠어? 죽음을 계속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그냥 지금도 여러분들은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나도 지금 목숨을 바쳤죠. 목숨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 시간을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금 목숨 바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고구마들처럼 목숨을 바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랐었나요? 아멘 막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되게 어려운 말 있잖아요. 아모르 파티랑 반대되는 말. 아모르 파티 뭐 있죠? 몰라? 있어 있어. 있어. 메멘토 모리. 네. 네. 어. 죽음을 예. 기억하라. 어. 왜 그 옛날에 죽은 신의 사회에서 어. 카르페 디엠 하죠. 예, 이제 그게 같은 문구에 다 있대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 아,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계속 기억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을 더 카르페 디엠, 그러니까 현재를 즐길 수 있다. 그런 거.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구마는 자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꼭 의식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나중에 정리하시는 거. 근데 원래 예술가들은 입이 살아있어요. 그래야지. 아니 왜 이수지 선생님이 그 네. 경계 3부작에 대한 책을 쓰셨잖아요. 네. 이수지의 그림책이라고. 그런 거 하나 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뭐 쓸만하겠죠. 5부작 만드셔가지고 먹을 걸로. 왜 먹을 것이어야 하나. 모든 존재는 자기를 먹는다. 어, 근데 사실 그렇게 잔혹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 왜냐면 내가 충분히 그런 걸 의식하기 전에 이 구마라고 하는 말장난에 이제 막 넘어가면서 그렇죠. 맛있는 고구마를 상상하잖아. 고구마는 찐 고구마가 맛있구만 말캉말캉하구만 뭐 그 말이 내가 말하는 것 같아 내가 요리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고구마가 고구마를 요리한다라는 그 느낌을 나는 사실 강하게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는 저는 그 이 생각은 했었어요. 이 고구마들도 태어나서 사람들도 태어나서 각자의 쓰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구마들의 쓰임은 우리가 보통 아는 쓰임들은 그거죠. 구워지거나 튀겨지거나 삶아지거나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쓰임없는 고구마가 있어요. 보통 이 고구마가 우리 밭에서 캐지면 버려지죠. 이 쓰임없는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뭐 유심히 안 봤어요. 중간에 계속 나와요. 네네. 계속 그러네, 막 물도 진짜. 갖다 주고 옆에서 나름 자기가 뭔가 쓰임을 위해서 지도 뭔가 이렇게 예, 하고 싶지만 약간 진행자 같은 역할도 하면서
애들은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를 잔인하다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 고구마가 고구마를 먹어 뭐 이런 애들도 있을 애들은 것 같고 다 받아들이죠. 네. 그 뻔뻔하다고 아까 제가 이거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먹을 거가 1인칭의 책들을 만들 때 늘 그런 딜레마에 휩싸이는 거예요. 먹을 것들이 먹히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게 좀 뭔가 이상해요 늘. 근데 그런 걸 되게 어물쩡 잘 넘어가신 거예요. 어물쩡? 되게 이게 그건 정말 뭐 잔인하다 이런 건 다 농담이고 사실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게 되게 감탄스러웠어요. 김공공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거죠. 이 말에 약간 현혹돼서 거기에 정신을 팔린 사이에 어물쩡. 그거야 굉장히 솜씨 있는데 그걸 함부로 못하거든요 다들. 그런 경우 풀 친구도 약간 어물쩡이 있어요. 개랑 고양이한테 계속 신경을 쓰면서 사실은 풀들 이야기 그렇게 두 가지 같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무의식의 색이고 하나는 의식의 색이는 거죠. 아, 본인 같아. 책은 이렇게 구수하게 쓰고 사람이 똑부러져. 근데 나는 고구마고마에서 사실 이 장면이 제일 좀 안타깝다기보다 장면은 되게 좋았는데 이 아팠겠구마라고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이 분위기를 그냥 따라서 분신술 뭐 이런 것처럼 더 막 이렇게 잔치 잔치 뭐 하구만 막 이러면서 여러 개로 나눠줬구만 막 이렇게 약간 아, 그 얘기는 할 말이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 네. 그 작구마도 제가 어떤 쓰임을 원했잖아요. 근데 크구마는 자기가 아, 난 쓰임이 많은 애야. 난 능력자지. 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에게도 시련이 왔죠. 잘라지는 고통. 그래서 보통으로 이렇게 크구마 하고 나면 저 꼭다리는 버리죠. 아, 그렇지. 맞아요. 사실은 제가 여기선 나오지 않았지만 저 꼭다리도 쌍나게 마지막에 아.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간 바라죠. 예, 네, 그런 어떤 너가 지금은 어떤 시련 속에서 뭔가 그루트 같아. 그루트. 그루트? 그루트가 뭘까?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그 싹이 나잖아요. 네. 완전 죽었다가 네. 어쨌든 잘라졌지만 너도 끝난 건 아니다. 삶이 끝난 건 아니다. 약간 그런 맞아. 이유가 있었답니다. 자세히 봐야겠다 저 책 진짜.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더 잘 보이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림책도 그러니까 맞아, 평론이 맞아. 필요해. 저는 그림책은 평론이 없어서 좋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는 있으니까. 네네. 그렇지만 평론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통역자가 필요하겠네요. 예술은 너무 통역자가 필요해. 완전 외계어잖아요. 그래서 통역자 없이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조금 이해는 하는 가운데 누가 한마디 해주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철학과 다니다가 미술대학원을 갔잖아. 내가 딱 그거였어요. 미술대학원 가기 전까지 그 미술은 현상에 그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야. 굉장히 그 유물론적으로 되게 기호적으로 이렇게 다가서면 이건 엄청 쉬운 거야. 관념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사람의 모호한 생각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게 다 외계어야. 나 진짜 들어가자마자 첫 학기에 외계어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잘못 들어왔다는데 엄마한테 내가 숟가락을 맞으면서 저 가고 싶다고요 말해서 왔기 때문에 한 학기만에 물르다가는 지금 이제 안 한다고 했다가는 숟가락으로 맞을 일이 아니야. 아닌 거야. 잘못 들어왔어요. 제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못했던 거지. 근데 그 외계어를 이게 외계어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사실은 그 미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런 쪽에 시각 언어를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해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예술학과를 제가 복수 전공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 너무 수업이 재밌어서 약간은 아... 그 예술학개론이랑 그다음에 조형분석론 뭐 그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그런 미적인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황금 비율로 맞아 떨어지는 거라든지 그런 어떤 미학 또 진짜 아까 제가 사이다였던 이유는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그 사이에 있는 예술가가 그 무당의 역할이잖아요. 그치. 중간에 매개자로서. 그래서 그것을 사이에 계속 사이에 없으면 안 돼요. 생각만 해도 안 되고 계속 딴 일 만드는 다른 어떤 행동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예술학과를 그 지원을 했다 떨어진 게 욕을 써서 아 진짜 거다 무슨 새끼 막 이런 말을 썼어요. 왜? 왜 굳이 누구를 전유적으로 대학원 입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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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냥 부전공 그 복수전공 하는데
그랬더니 말 표현을 왜 이런 걸 쓰냐고.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너무 이렇게 완전 못 알, 외계어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은 좀 말을 다 풀어가지고 날 것으로 그냥 완전 날 것으로 날 것이 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전이었어. 아, 그게 너무 날 것을 풀면 그게 전이가 된다니까, 진짜? 뭔가 그런 평론가들, 뭐 이렇게 예술 비평하는 사람들도 약간 좀 그런 글을 쓰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 권위의식이 있어요. 네. 문법에 막 이렇게 착착 단어만 나열한다든지 약간 뭐 그런 조금 글로 약간 그런 식으로 했던. 그거는 예술학과가 아니라 그냥 아티스트인 거지. 그랬다가 어쨌든. 근데 그런 비평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죠. 해체주의에 빠진 90년대 말 학번의 저 비애라고 할까? 교수님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때 당시 교수님들은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이면 모를까. 근데 지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책 평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술 평론에 대해서 전공을 하겠다라든가 좀 박사학위를 뭐 해보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자기네들의 헤게모니에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들도 그렇죠. 네,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좀 안타깝긴 해. 사회적 존재감이 참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어떤 미술 평론가가 뭐 이렇게 다른 글도 쓰고 뭐 신문 같은데 기부도 하고 뭐 그런 사회적 존재감 좀 있었는데 요즘은 더. 근데 미술의 세계가 해체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정말 뭐를 아티스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어떤 거를 하는 사람이 아티스트야? 옛날에는 뭔가 명확한 그 상이 좀 있었던 그 느낌인데 지금은 일상에 뭔가 막 집중을 해서 뭔가 막 하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아티스트가 되는 거야. 이 아티스트와 저 아티스트와 저런 또 다른 아티스트 사이에 보편성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지금 규정할 수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 그렇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 압구정동에서 돌 던지면 열에 하나는 PD고 뭐 열에 하나는 디자이너고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패션 디자이너고 뭐 이런 얘기. 요새는 길거리에서 돌 던지면 열 중에 9은 아티스트걸.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그래도 아티스트여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직업이 하나 있으면서. 근데 그 뭐 내가 무슨 그냥 이렇게 뭐 커피숍에서 일을 하더라도 나 너는 뭐하니? 그럼 난 아티스트인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야? 관용구가 나는 사람이야라가 아니라 나는 아티스트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의미가? 갑자기 되면, 그러니까 네. 예술학에서는 그런 거 논쟁하러 다니는 거죠. 그렇죠. 어디까지가 예술가인가. 그래서 아무튼 이거 생각보다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은 책인 것 같아. 사실 가래떡을 처음 나왔을 때 볼 때만 해도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거든요. 이 작가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작가일까 이런 생각만 했었어. 사실 저 책을 아무런 정보 없이 딱 받았을 때 이 작가는 먹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가래떡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많이 봤겠다. 막 뽑아져 나오는 그치. 거를 많이 본 작가다. 저는 떡국 성애자거든요. 어디 가면 떡국만 먹어요. 떡집 딸인가 막 그런 생각. 아 저걸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질감을 좀 느끼면서 반가웠던 책이자 이게 되게 실험적인 작가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고구마 구마를 건너뛰고 풀친구에서 사실 심사라는 그런 개념보다 풀친구에서 많이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야기의 화법이나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시각적 함의 같은 것도 훨씬 정교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좀 비판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잖아요. 두 작품을 한 다음에 그게 목적의식적으로 그것도 딱 비전이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할 이제 말할 때가 차례. 됐다. 네네. 이것을 말하고 싶다. 이제 나와야 된다. 그럴 때가 돼서 그것을 알려주마. 본색을 드러내지 마. 사이다가 그냥 먹는 것만 가지고 놀던 그런 작가는 아니야. 뭐 이런 거. 뭐 이게 좋아하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기도 했죠. 풀 좀 그리고 싶기도 하고 다 먹는 거예요. 풀도 먹잖아요. 그런 거죠. 이거부터 먼저 시작했을 것 같아. 이 장면. 가볍게 생각합시다.
근데 이 네. 이야기를 짓게 된 계기가 있다면. 아, 이거는요. 저희 엄마가 산속 깊은 곳에 집을 마련하셨어요. 이제 거기서 사시겠다고. 그러면서 강원도 아주 산골에. 엄마는 로망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잔디밭을 있는 잔디가 쫙 있는 그런 데서 미국에 있는 정원집처럼 그런 정원 그런 걸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근데 다 자기네 집 앞마당은 시멘트로 쫙쫙 깐 집들이 많죠. 요즘 다 그렇잖아요. 다 앞마당은 뭐 풀이 나면 안 되니까 그냥 시멘트. 자갈이나 시멘트. 자갈도 그 자갈을 비집고 나오니까 무조건 그치. 시멘트. 그런데 엄마는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게 잔디밭을 만들었어요. 우와. 그랬는데 엄마도 깜짝 놀랐던 거죠. 풀이 이렇게. 너무 많아. 1년 내내만 네. 뽑아야 돼. 그래서 저보고 제가 이제 엄마 좀 쉬러 갔더니 저보고 풀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을 뽑기 시작했죠. 그랬더니만 이 풀들이 그냥 너무너무 예뻐. 뽑는 족족, 방동산이, 괭이밥 뭐 이런 것들. 우와, 처음 봤어요. 방동산이는 거기서 처음 봤어. 뾰족뾰족하게 생긴 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얘네들 사랑스럽다. 이거 왜 이렇게 뽑아야 돼? 그냥 깎기만 하지? 막 이러면서 그랬지만 하여튼 뽑아야 되는 엄마에게는 뽑아. 근데 제가 이 책을 하고 나서 저희 엄마가 풀들을 기르시더라고요. 와, 진짜? 네, 그래 내가 그러고 나니까 뽑기가 그렇더라. 어머님이 따님하고 되게 교감이 네. 높네. 그래서 그때 하면서 바로 이제 더미가 좀 있었죠. 바로 이제 생각났죠. 이 풀이어야 한다. 라는 그걸로. 네. 이 풀만 자라야 한다. 약간 이런 어떤 잔디밭에 대한. 그래서 이게 골프장을 먼저 생각했다기보다도 잔디밭을 기르는 환경에 대한 것이 생각하신 대로 이 잔디를 기르는 방식은 너무 닮아있구나. 우리가 사람을 기르는 방식과 너무 닮아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렸고 그렇다면은 잔디를 대규모로 기르는 곳은? 공원도 있고요. 그쵸? 골프장. 따님 너무 문제가 많아. 골프장이. 그래서 골프장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녹색 사막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녹색인데 사막이야.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우리가 현혹되죠. 저 사람 아름답다. 또는 저 사람 뭐가 있어 보인다. 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이곳은. 우리가 멋진 공원 그런데 가면 그렇게 느끼잖아요. 이곳은 정말 아름다워. 그렇지만 생태계는 다 죽어 있어요. 그렇죠. 잔디만 있다면 그곳이 그것은 넓은 장소일수록 잔디만 그곳에 있다면 들어가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푯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잔디가 망가질까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다칠까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 골프장이 들어서면은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지하수를 뽑죠 처음에. 아 여기는 천국인가? 처음에 제가 쓴 건 그렇게 했어요. 이곳은 정말 목마를 일이 없다. 정말 목마를 일이 없는 갈증이 없는 곳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잘 자라는 곳이죠. 모든 풀들이 막 잘 자랄 수 있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그리고 뭐 주스도 주고 너무 지저분해지면 깔끔하게 정리도 해주는 어떤 아름다운 곳. 그렇지만 이 골프장 같은 어떤 그런 대규모 잔디밭이 생긴다면 그 일대가 다 문제가 생겨요. 일단 아까 지하수 고갈 플러스 오염. 제초제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그 동네에 만약에 친환경 농사를 지었던 곳이 있다면 다 못해요. 그래서 막 어떤 동영상 보니까 제가 그동안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작물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확을 해서 갔더니 벌금을 물었다고. 농약이 발견됐는데 거짓말로 갖고 왔다고. 그럼 벌금도 물고 자기가 완전히 농사는 다 망하게 된 거죠. 그런 거. 많죠. 진짜 우리나라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죠. 골프장이. 일본 가까운 일본도 꽤 많은 편인데 거기는 국토 대비 면적이 0.04%래요. 근데 우리는 0.2%. 그러면은 우리 남편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 좋아하면 가는데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 주변이 다 망가지잖아요. 주변에 있는 무슨 얘네들만 여기 있는 풀들만 죽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두더지, 또 담비, 뭐 수많은 천연기념물들이라든지 처음 보는 아마 식물들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나무들 다 베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흙들도 이미 다 퍼서 다른 흙을 넣어야 된대요. 진짜 이제 더 이상 짓지 않았으면 좋겠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로 막 사이다를 녹색당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잡초들은 다 그 마당에서 만난 애들인가요? 마당에서도 만나고 책에서도 만나고 네 실제로 그런데 본 애들이에요.
저도 잡초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세대가 이제 좀 그럴 때긴 한데 마당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 잡초들을 만날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어렸을 때는 저희 초등학교 때 운동장이 있고 화단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데서 막 놀고 하다 보면 이제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있는데 어른이 되면서부터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저는 또 초중고를 여의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상도동에 막 산자락에서 막 뛰어놀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여의도를 갔는데 여기는 쫙 아스팔트로 다 모든 게 발라져 있는 거야. 희한하다. 어른 마음에도 왜 산이 없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풀 경험이 없어지더라고. 그게 그래서 요새 산에 가면 누군가 산 되게 잘 타시는 분하고 가다 보면 바보 소리 들어. 이것도 모르냐면서. 자주 보는 풀들이 있잖아요. 지금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보도블록에도 풀들이 인사를 해가지고. 어머! 아니 아파트 보도블록인데 걔네들이 어머 여기 까마중이 이렇게 아유 지표식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이파리들이 다 누렇게 됐어. 그런데도 막 구멍 뚫려 있고 나팔꽃이랑 뭐 이런 게 다 지표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오염도를 알려주고 막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질경이나 뭐 이런 애들은 너무 많죠. 망초 막 이런 애들이 막 인사를 해대요.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저런 광대나물이라든지 뭐 애기똥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인사반이라고 대화하면서 다니시는구나. 네. 맞아. 아, 예전에 우종영 선생님 농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농장에서 잡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잡초 관리가 되게 힘들어. 근데 걔네들을 내가 다 뭐 이렇게 하려면 그런 제초제를 써야 되고 너무 힘들어지는데 또 그냥 놔두면 사랑키만큼 막 자라오르잖아요. 고민을 하시다가 질겅이를 심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질겅이는 이렇게 입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눕듯이 나가지고 밑에를 그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력이 되게 높아서 웬만큼 밟혀서는 얘들이 막 없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심으면서 얘네들이 퍼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못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놓으니까 뭐 이거 녹색 맛인데? 막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생활의 지혜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관리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우리나라 농사 같은 거 지을 때 보면은 무슨 상사화 같은 건가? 그거를 다시 이제 한 켠에다가 그런 걸 심어 놓은대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고 막 약간 뭐 그러면 그런가? 어쨌든 그렇게 심어 놓으면 그게 그걸 나중에 다 이렇게 쓰러트려서 하면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천연 거름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비료라든지 뭐 이런 안 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 잘 이해 못했던 게 강아지 고양이의 대사로 읽게 되잖아요. 처음에 아까 어물쩍 넘어갔다고 네. 하신 게 딱 그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는 네. 잔디라고 나오잖아. 그래도 근데 이렇게 쑥 넘어가면서 어물쩍이어가지고 강아지 고양이 시점으로 읽게 되는 게 얘네들만 있어요. 쳐다보게 되죠. 그리고 늘 책을 볼 때 자연스럽게 동물이나 사람 시점으로 그렇게 가게 되니까 그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는 잔디라고 했을 텐데 이제 그거는 또 까먹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친구도 있다 이럴 때 얘네 둘이 강아지랑 고양이가 처음 만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보이고 풀들과 우리도 다 처음 만나는 경우가 있는. 근데 사실 처음에 웅진의 보냈던 네. 더미에는 우리는 잔디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산다? 아, 처음에 탁 트인 벌판 시원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여기 공간성 좀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일까 뭐 이런 거죠. 벌판이고 그 다음에는 아마 우리는 그냥 여기에 산다일 거야. 우리는 잔디라는 말을 거의 안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되게 더 모호하게 예, 했었을 거예요. 진행을 했었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아까 친절하지 않았던 글의 부분 사람들이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했던 부분이죠. 맞아. 우리는 여기에 산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맨 처음에 개와 고양이가 나오면서 우리는 여기에 산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입이 네. 개와 고양이한테 나오는데 나는 사실은 거기 우리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눈은 그렇게 가죠. 맞아. 아. 그렇게 가. 우리가 약간 현혹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현혹됐구나. 그걸 깨닫겠죠. 그리고 두 번 봐야죠. 이 책을. 이거 워낙 싹 다시 세 번째 보고 이해했어요. 그랬어요. 다시 그린 장면이 많이 대부분이죠. 네. 이 개와 고양이가 나오는 장면도 네. 여기 장면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 그럼요. 디렉팅 당했구나.
아니요, 제가 그리다 보니까 어 여기 조금만 조금 또 이상하다.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비슷한 그림이 되게 많아요 집에. 다섯 장. 다섯 장? 네. 개랑 고양이 색깔부터 다른 걸 놓치면 더 많고요. 아. 근데 왠지 그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스케치를 정교하게 해놓고 하는 그림이 아니거든. 스케치가 없죠. 응. 보통. 네. 그러니까는 몇 장씩 그려야, 그려야 마음에 네. 드는 게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더미 때 보여준 이 장면은 되게 나을 것의 느낌이 있거든. 어설픈 그러네요. 듯한 느낌이지만 뭔가 이 이야기에 나는 꼭 맞다는데 이거 너무 예쁘잖아. 이 책 속에 지금 개와 고양이가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는 것 같은 이 장면이 마치 상견례의 장면처럼 나왔어. 출판된 거는. 근데 원래 그 더미 안에서 보여주면 풋풋하죠. 풋풋하고 여러 잔디들과 막 섞여 있어. 그래서 네. 정말 우리는이라고 했을 때 그 우리라는 그 개념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 네. 그렇다고 해서 책이 출간된 게 뭐 모자라다 이런 건 아니야. 잔디를 되게 많이 원래 처음에는 중간중간 많이 넣었었는데 아까 그 아까 처음 만났다 이 부분에서 많이 넣었었다가 굉장히 산만해져요. 네, 잔디 이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 이 책이 잘못하면 산만해진다? 네, 잔디 얘네들이 어울리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잔디와 이 풀들이 그러면서 잔디의 존재를 약간 느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눈, 코, 입을 되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막말 토끼가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더라? 뭐라 했잖아. 되게 대충 자연스럽게. 성의 없는 눈, 눈, 코, 입이라고 했지. 성의 없게 그렸는데 되게 감정이 느껴진다. 점만 찍었을 뿐인데. 아니 근데 나는 사실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 어디에다가 눈, 코, 입을 찍을 것인가. 어? 두 번째 줄기에다 찍을 것인가. 맨 밑에 찍을 것인가. 엄청 고민했을 그렇죠. 것 같아. 찍을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정성껏 다중인격으로 해야 되나. 거의 모든 풀과 꽃과 이런 데 다 눈코입이 있어. 그럼요. 네. 근데 없는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다중인격이네 여기. 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엉겅퀴. 엉겅퀴. 어디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에 나오는 엉겅퀴 네. 이야기예요. 네. 눈코입이 그냥 한 줄기에 여러 꽃마다 다 달려 있네. 근데 그런 면도 저분의 성격이겠지. 굳이 눈코입 안 해도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도 들어. 물론 매력점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풀들마다 다 눈코입을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은 왜 했을까?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저는 이게 없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하지 않고 필요가. 꼭 있어야겠다. 이것 때문에 더 산만해 보이는 느낌. 산만하지만 얘네들은 다 존재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존재감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눈코입이로서 오로지 내가 점 세 개 가지고 존재감을 줄 건데 네. 존재감을 꼭 줘야 되는 애들인 거죠. 하나도 허투루게 빠뜨릴 수 없고. 저도 있는데 찬성. 아니 근데 나는 약간 시각 언어 쪽을 좀 더 네. 욕심을 내고자 한다면 지금 이 작품은 굉장히 적당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손 댈 데가 거의 없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다른 작업을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덜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다음 네.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 그런 부분이 오신다면 굉장히 강력한 더 시각 언어가 되지 않을까. 뭔가 덜어내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풀을 표현하는데 얘네들의 존재감이 다 하나하나 느껴지는데 눈, 코, 입이 없는 채로 만약에 느껴진다면 나는 정말 따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적정.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의인화. 갈 길이 머네요. 아니야. 네. 그거 해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느낌이 오면 내가 훨씬 더 감동점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필력이나 그 색채나 이런 데에서 올 것 같은데 해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림의 욕심을 부렸을 수 있어요. 이 책이 풀친구가. 아, 네네. 좀 욕망 폭발? 그렇죠. 그동안 그 욕심이랄 것까지가 없었잖아요. 나때기랑 보고마다가 나 그림 좀 몰라 이것도 사람들이 어린애가 그린 것 같다 이랬지만 저는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점 세 개를 찍었거든요. 큰일 났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가장 제가 성의 그게 있는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방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노래 잘 부른다고 나 이렇게 잘 불러 하고 계속 지르는 노래만 부를 수 있잖아요. 소프라노 막 크게 뭐 고음 계속 고음 음악을
근데 그럴 수 있을까 봐 걱정은 했죠. 나 이렇게 잘 그려? 하면서 계속 밀도감 있게 꽉꽉 계속 채우는데 많이 있어요. 그 그림이 사실은. 좀 비우는 그림.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예, 네. 조금 그렇게 비우는 장면과 뭐 한두 장면에 채우는 그림? 약간 그렇지만 이건 조금 채우는 게 좀 많긴 많다. 왜냐면은 이것은 조금 지금 등장 인물이 많아요. 네. 우리는 이니까. 네네. 네, 계속 우리는 이.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하나의 풀 하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뭔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다양하게 정말 한결 같진 않잖아요. 비슷비슷하지만. 근데 저는 처음에 볼 때 그림 되게 좋았어요. 특히 힘이 넘치고 굉장히 거기 안에서도 조절을 하려고 하고. 저는 컴퓨터 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위치를 잡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했겠구나. 그래서 이 덩이를 조금 이렇게 놓을까 저 덩이를 이렇게 놓을까 해서 컴퓨터로 컴퓨터 많이 쓰죠. 그래도 조금은. 그릴 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판에 하셨다고 하니까 더 대단하시네요. 한 판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네. 이런 거는 콜라주로 갖다 붙인 거고. 그렇죠. 티슈 페이퍼라고 습자지 있죠? 네, 습자지에다가 이렇게 프로타주라고. 전문 용어가 막 나와. 이게 용어는 전문이지만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그 동전 그 종이에다 이렇게 긁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법을 많이 썼죠. 그럼 키친타올 같은 걸 밑에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렇게. 키친타올은 그래도 요철이 있으니까 아니고 습자지. 습자지? 네. 습자지.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저는 그림 안 그리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옛 기억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그리운 느낌? 하지만 그리면은 이제 그림책 작가들한테 공격받을까봐. 그래? 너는 이렇게 그리면서 이거야? 말은 보따구로 하냐? 이러면서. 근데 늘 똑같아. 싹 나는 걸로 끝나. 그러게요. 제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감성인 거죠. 그래도 세계를 계속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은 그냥 마음 같아서는 완전 칼같이 아주 슬프게 그냥 뭐 싹이고 뭐고. 확 해버리고 싶지만 또 아이들도 보고 하니까 0세부터 99세까지 봐야 되니까 약간 그래도 희망적으로 쓸쓸치 않게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건가? 어린이 책에서라도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해피엔딩 좋아합니다. 네, 풀들만큼만 사람이 셌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 그건 그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구의 주인은 식물이라니까 풀만큼만 민초라고 막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세기만 하면 좋겠어요 진짜. 다른 거 없이 그냥 한국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밟혔는데도 안 없어지고 잘 살고 있잖아. 무슨 일만 있으면 촛불 들고 뛰쳐나가는 엄청 밟히는 삶? 아무튼 저는 디자인이 표지 디자인을 맡겨서 그런지 잘 나왔어. 웅진이 났나? 근데 이건 직접 썼어요? 타이틀은? 예. 이거 저는 썼어요? 사실 손글씨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근데 왜냐면 너무 약간 올드하지 않아요? 아니 좋은데 이거. 그래요?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하라 하고 딱 다섯 글씨 써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딱 써가지고 어휴. 좋았네. 아니 안 좋았어요. 더 좀 괜찮은 거 없나? 꼭 그거여야만 했나? 그래요? 네, 근데 뭘로 쓴 거예요? 펜은 아닌 그냥,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붓펜 같은 거 있잖아요. 붓펜 같은 걸로? 네. 그 본문에 약간 아이 그림 같은 그런 느낌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넌 디자이너가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못 써. 이 디자인 한 걸 봐봐. 이렇게 모던하게 해놓고 여기에다 이거 얹기 힘들어. 안 해봐서.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분명히 이걸 디렉팅하는 뭐 편집부나 이런 데에서 아마 좀 조절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안에도 약간 글씨체가 원래 타자기로 친 듯한 서체로 그 더미를 냈었어요. 오, 기억하시네요. 그런 것도. 아까 봤으니까. 근데 약간 손글씨 같은 걸로 바꿔주면서 잘 어울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림이나 이런 무게감이나 이야기들을 그 타이프로 친 듯한 서체는 좀 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냥 다 그거 써요. 다 그게 왠지 좋아서. 그냥 뭐 그런 거는 어차피 또 디자이너의 몫이라고 또 생각해서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더미 낼 때 내가 좋아하는 서체로. 그렇죠. 타이프 서체가 잘 보이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게 조형적으로 찢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좋아할 수도 있는데 가독성이 떨어져요. 예, 떨어지고 아무튼 그래서 핵이 네. 굵고 그래서 강해서 사실은 좀 그랬는데 서체를 약하게 바꿔주면서 뭔가 이야기가 말랑말랑해지고 본인이 썼던 문체보다 훨씬 말랑말랑하게 바뀌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독자들이 더 나아가기가 쉽게 보여지기는 할 텐데 아마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라는 데 복병을 좀 잘 쫓아오시면 거기서 길을 헤매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강아지 고양이였을까요? 왜? 다른 뭐 두더지라든지 아까 그렇게 두더지도 옛날에 나온 적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과 친숙한 동물? 그래서 나는 이걸 공원이라고 생각한 거야. 고수부지 같은 공원. 사실은 이게 약간 뭔가 아기가 안 맞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골프장이고 처음부터 관리되는 곳인데 강아지 네. 고양이가 저렇게 뛰놀 수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유기견? 드니까. 그렇죠. 유기견. 동네개. 어디든 뛰어들어올 수 있으니까 강아지 고양이는. 자연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사람이 소리를 채집하는 사람인데 소리를 채집을 하는 그 파동 그래프가 형상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의 소리를 확대해서 이제 채집을 하면 그게 모양을 어떤 소리의 파동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숲의 모양이 나온대요. 멋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어디에서 봤지? 현대미술관이었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 있어요. 그 도시의 소리를 이렇게 잡으면 시드니 뭐 이러면 시드니를 잡으면 시드니의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막 그려져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거기서 나오는 소리와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온다. 자연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발견을 해냈어. 소리 채집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한 번은 채석장 허가를 내달라라고 해서 막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채석장이 되게 허가가 나고 그 허가의 이유는 10년을 쓰고 10년 후에 그대로 자연을 복원시킨다 였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채석장이 되기 전에 가서 소리를 채집했어. 그렇게 그 기록에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는 이제 파괴되고 있는 그 중간중간에 가서 채석장이 되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가서 소리를 채집했어. 그다음에 이제 채석장 허가가 끝난 다음에 그대로 그때 고 있었던 자연의 형태대로 다시 복원을 시켜놨어. 그래서 다시 소리를 채집하러 갔다. 모양은 그대로인데 그래프에 들려오는 소리가 없는 거야. 어떡해. 소름 끼쳐서 봤는데. 땜빵이야, 땜빵. 그러니까 아까 녹색 사막이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에 적용될 수가 있는 거지. 모양은 그대로 있고 살아있는 나무가 있는 듯하지만 그 안에 사는 생물은 없는 거야. 이 인간이 버려놓는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한 병폐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이게 살아있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자연의 노래를 들어라 그 책 되게 멋있었어.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아까 녹색 사막 그 얘기를 할 때 그 생각이 나서 또 한번 뭔가 그런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좀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우리 너무 우리나라에는 개발을 하는 이라고 이런 쪽에 관심이 없고 그 너무 부동산 난 정말 우리 뒤에도 지금 파헤치고 있거든요. 우리 뒤에도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 뒤에도 파헤치고 있는데 참 사람의 감성이 다른 게 나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아 저기만은 조금 뭔가 옛날처럼 남아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우리 남편은 아침마다 가서 창문으로 보면서 공사 현장을 15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봐.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구만. 뭐. 오늘도 주가에 1,000원이 올라가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그 현대인의 그 보통 사람들의 감성은 그런 거야. 그렇게 한 평생 뭐가 있어? 그렇게 열심히 인간으로서 199 살아야지. 근데 그 199에 우리는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풀친구가 그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엄청 좋았어요. 앞으로도 뭔가 이런 주제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번갈아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주로 저도 환경 같은 이야기를 자꾸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식물들도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진짜 사람들이 시멘트랑 뭐 빌딩을 피해서 그렇게 골프장으로 갔는데 초록색을 보려고 그것 또한 시멘트보다 더 심한 그런 진짜 사막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목줄을 잡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이제 그런 작은 목소리 하나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은 힘을 내서 해야죠.
사이다 작가님 오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충분히 네. 물론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어떤 작품이든지 나의 타이밍, 시대의 타이밍, 독자의 타이밍 다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내가 됐어! 이렇게 네. 될 때 딱 보내는 게 훨씬 힘이 있고 네. 본인도 왜냐면 또 이제 이 굉장히 입이 세시기 때문에 본인이 할 말이 되게 명확하거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타이밍하고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만약에 타이밍이 지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실 양반이야 이거. 내 작품을 위해서 내 작품을 살려내고 사람들과 소통시키기 위해서 네. 웬만하면 타임과 상관없는 네. 근데 지금도 다 이 세 권 다 타임이랑 상관없어요. 네. 타이밍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지역적인 거 한국의 특수성을 가지고 아 글로벌하고 네. 싶구나 그런 건데 아무리 해도 이상하게 한국적이에요. 더미들마다 난 한국적인 것만 생각나. 쿨친구가 그나마 조금 뭐 아시아 그래요.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해외에도 가능할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얘는 힘들어요. 그렇죠. 네, 가래떡 쟤는 힘들어요. 쟤는 얘 고구마. 쟤 가래떡. 아, 쟤 가래떡은 그래도 먹는 민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아시아권에서 조금 그래도 어필할 티벳?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티벳. 아니 뭐 티벳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길쭉하고 이렇게 잘라서 쓰는. 그래도 가래떡 말고 국수를 먹으면 먹었지. 가래떡은 아주 우리 고유의 것 아닌가요? 그래도 BTS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을 아니, 거야. 근데 김밥 책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김밥이 일본에 있잖아요. 그래도 별로 관심 안 갔다. 아 진짜. 김밥이 틀려 또. 아, 네. 시각적인 틀려서 되게 문화적인 거여가지고. 아.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되게 특수성을 가진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더 좋죠. 네, 되게 영광스럽게 우리 이야기고 네. 이거 딱 저 책을 펼쳤을 때 확 오는 느낌 냄새. 요즘 맨날 떡국을 그냥 슈퍼에서 썰어진 걸로 네. 사서 먹였는데 아 저런 걸 경험해보게 해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랬을 때 그 갓 네 뺀떡을 많이 먹었잖아. 그리고 밤에. 막 이렇게 난로 근처에 맞아. 엄마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널어 놓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옛날에 그랬어. 그럼 안 드네 막 이러면서 막 썰잖아요. 다람쥐 작가님 아쉬워했던 거 빨리 얘기해 주세요. 뭐 아쉬운 게 있었어? 가래떡 먹는 방법. 가래떡 먹는 방법. 아~ 김에도 싸서 먹어야 되는데. 어~ 싸서 먹어야 되는데 없어 없어 그 장면이. 김에 싸 먹는 게 너무 맛있대. 구운 김 있잖아요. 그 조미된 김으로 네. 싸 먹는다는. 뭘 찍어요? 간장? 안 찍어요. 조미된 김이 다 돼 있잖아. 조미된 김 해가지고 김밥처럼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 엄마는 뭘 찍어 먹든 저기 들기름에다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맞아, 너무 맛있어. 기름은 들기름이지. 그러니까 얼렸던 걸 해동 시켜가지고 그쵸. 들기름에 이렇게 해 먹는데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데 들기름에 이제 굽는 거죠. 후라이팬에 살짝 너무 맛있어. 저는 진짜 집에 이렇게 난로에 얹어진 거 아, 구워 먹는 거 맞아. 터지고 맞아 쩍 갈라지고 조청 찍어 먹으면 짱이지. 우와. 어쨌든 고구마 구마는 수출되기 힘들 것 같다는 네. 앞으로의 작품들은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작업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백희나 작가 책도 그나마 일본 중국에선 지금 되게 좋아하는데 유럽으로 가져가면 그 막 선녀 이미지나 이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한데 너무 오리엔탈하고 막 이런 거죠. 완전히 그냥 네, 신앙 네. 약간 좀 이상하잖아. 천사처럼 안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도나 그냥 자기는 좋지만 이거를 우리나라 애들한테 보여줬을 때 별로 이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다 이런 도나 할머니.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장수 그 뭐지 장수상사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또 뭐 세계의 어린이가 같이 읽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기쁨을 충분히 준다면.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작가는 자기에게 충실할 때가 작품이 좋은 것 같아. 뭐 이후에 그게 뭐 글로벌하게 될지 한국에 뭐 남아있지 그건 모르지만 자기가 충실히 자기 얘기를 할 때 작품이 막 바짝바짝 빛나는 느낌이 있거든.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제 책을 내면서 저도 저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환경이 중요하구나.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보고 사는지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고구마랑 가래떡만 해도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서 이렇게 했겠지만 풀친구도 산도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장면 산을 제가 막 그리는데 그런 것도 어색해하는 외국인들이 있다. 맞아요. 네. 어딜 골프장에 그 산이 보이는데 맞아요. 네. 없어요. 네. 우리는 골프장에도 산이 있잖아요. 맞아요. 골프장. 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 맞아요, 잘 봐야 맞아요. 돼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생님 늘 강조하신 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작가 책들을 보여주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외국 책만 맨날 보여주지 말고 우리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니까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어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숨은곰은 거의 입도 못 댔어 그것도 제주예요 숨은곰의 숨은 제주 오늘 감기를 오늘 좀 알더니 좀 기운이 없었나 봐 소개로 그냥 그래 네, 아니야 늘 그렇진 않았어 오늘 특히 그런가요? 조용했어 손님만 오면 조용해 아니 손님 말을 들으러고 왔는데 뭘 얘기 제가 할 게 있나 들으면 되지 떠든 사람은 뭐가 되나 자 그래도 한마디씩 저 완전 살짝 작가한테 반했네요. 콜라에서 사이드로 갈아타야겠어 이제. 폭 빠졌고 다음 책이 정말 기대됩니다. 진짜 되게 이렇게 자기 세계가 탄탄하게 또 있는 분이라는 걸 새삼 또 알고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네요. 많이 많이 빨리빨리 네. 쭉쭉 뽑아주세요. 뭐 이미 반했어서 앞으로 더 뿅뿅 하트를 보내겠습니다. 나는 과거가 있는지 몰랐네. 나와의 과거가 내가 또 본명을 잘 몰라서 뭐 네. 그때 사이다로 보내셨어요? 아마 담담해? 제가 의외로 사이다에 대해서 확고했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아주 애들 어렸을 때부터 확고했으니까 담담해 지원했었다가 떨어지신 분들을 가끔 혹 만나요. 떨어졌다기보다 그냥 그때 만나지 당시... 못했던 네. 근데 아쉽지만 그래도 인연이 돼가지고 너무 좋고 저는 책으로 이렇게 풀친구, 고구마구마, 가래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더 인연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실물을 똑똑히 네. 정면에서 보게 돼서 무척 네.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 어떠셨는지? 이 진짜 작업은 안 하고 여기서 수다 떠는 거 너무 해보고 싶었죠. 왜냐면 계속 작업은 안 하고 이 방송을 들었으니까요. 저 실물들을 쫙 보고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림책 내시면 여기 올 수 있을 수 있겠다. 네. 이게 덕을 이룬다. 성덕이죠, 성덕. 네, 오늘 성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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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수고하셨습니다.